네, 최근 원전 관련 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아주 유독 두산중공업의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자, 오늘 챙겨 오셨네요.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원전 사업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말고도 관련주들이 시장 순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두산그룹 자체가 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대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 합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하면서 원전 사업 참여를 포함해서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를 하자라는 이야기와 또한 최고 수준으로 원자력 기준을 유지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연일 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해외 원전 수주 협력이 공식화로 되면서 이 두산 중공업이 굉장히 큰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속에서 이 두산 중공업이 이 원전 관련주들 안에서도 굉장히 큰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까지로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또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친환경 수소가스 터빈 개발에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전일에 울산광역시라든지 한국동서발전 등과 같이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계속 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까지도 확대가 된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사업에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오늘장 주가에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흘러갈지 두산에서는 몰랐겠죠. 탈원전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지금 회사가 지금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이쪽 섹터들 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차트도 보면서 좀 살펴주십시오. 네. 네, 그동안에 사실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좀 네. 보냈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매각이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올해 들어서 나타나기도 시작을 했었고, 또 네. 두산 관련 그룹주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아, 두산그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올해 마찬가지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탈원전으로 인해서 워낙에 큰 타격을 받았었지만은 이번에는 원전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주가가 강하게 좀 탈바꿈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두산중공업은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해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약간은 좀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물론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은 현재로서 두산 중공업을 봤을 때는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되면서 주가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 흐름 보였었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볼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음표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의 경우는 물론 이 새로운 기대감이라든지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손절 라인 5일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으로 추세 매매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신규 매수 아 그래도 나는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 난 신규 매수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다들 지금 급등하고 빨간색인데요. 뭐 우리 같은 또 시간에 출연하시는 분 중에 또그 우진을 또 주목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 두산중공업 외에 지금 오늘 지금 원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있는데 두산은 일단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신규 매수 두산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쪽 업종이나 다른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앞서 말씀 주셨던 우진이라는 네. 종목도 최근에 원전 기대감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진이라는 종목도 이 원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역시 있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
돌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 물론 어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 짧게 좀 보고 한번 좀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련주들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